네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. 산다는 건 무엇일까? 죽음이 우리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? 이만. 너 교회 참새를 만나지. 지금 우리 둘다 아버지의 부활이 많은 건 분명히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볼 일 없을 거야. 이만!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던 날 늙은 하인 그의 무리가 날 붙잡았는데 내가 그를 발로 쳤어. 그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날 키웠었는데 아버지의 어음을 들고 찾아온 늙은 군인 스네규 부대위의 수염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녔어. 그가 말했어. 제발 놔두세요. 제발 놔두세요.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. 제발 놔두세요. 근데 난 놔두지 않았어. 우리 덕분한 듯이 질질 끌고 다녔지. 그의 아들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루체카 때문에 약혼녀 까찌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. 좋은 여자였는데, 정말로 좋은 여자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줄 수 있겠니? 가능하다면 고개를 가장 깊숙이 숙여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렇게 말이죠. 미안합니다. 나를 용서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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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니가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. 살인자를 살인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. 아무 필요 없어. 누군가를 의심하겠다고 그것만으로도 나 죄를 지은 거야. 내 남은 시간을 용서를 구한 데 쓰고 싶어. 미안합니다. 나를 용서하세요. 미안합니다.
없어. 새끼 고양이는 단거리 맞추고 먹고에서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 행복해.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. 어린 아이들 사랑해. 어린 고양이들 사랑해. 자신에게 수한 번 뜨거운 일이야. 내가 반짝하면 아무도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아. 마음이 괴롭고 불안해지기 때문이지. 내가 미래하는 유일한 고통이야. 내 몸에서 수증기가 퍼져 흘러내려 짜릿하고 경련하고 비틀리다. 침이 흐르지 믿기지 않겠지만 그건 상쾌한 기분이야. 흘러나오나 봐. 짜릿하고 격렬하고 뒤틀리다 지금.